당했어요, 많이. 당했다고요? 왜 당해? 약간 한번 해고 가게 옆에 무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끝나서 괴롭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뭐 해라고. 엄마도 해고, 뭐도 해고. 엄마는 했어요, 제가 먼저. 엄마 돌아가시고서 절에다 해고. 이제 아들은 안 했죠, 처음엔. 그러다가 이제 하도 하라고 해서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천안에 뭐이 사람이 이제 용하다고 한 번만 가자고 하도 사정해서 천안을 갔는데,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구태냐고 딱 그러는 거예요. 했다고 했더니 틀어졌대요, 이게. 뒤집어졌대. 더안 좋아진 거래, 그게. 그리고 난그 사람 원래 믿지도 않았는데, 그냥 하긴 한 건데, 이거 남자 있잖아요. 남자 한 사람, 법사. 그 사람이 또뭘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해주지도 않고, 뭐지? 바람이 나갖고 도망을 갔대요. 서산에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데, 뭐, 헛소리 하다 또 이사를 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엄청 힘들었죠. 툭하면 촉 키워라, 뭐 해라, 아휴. 작년에 쓰 작년에. 안 하면 막 와서 시비 걸고, 손님들 앞에서 시비 걸고. 지금 속이 편해, 이사가서. 아휴. 자, 가 되세요. 네. 저기 봐라. 저 여기 대주님은 네. 대주님 사주가 높은 사주예요. 어? 남의 밑에 있기가 어려운 사주야. 고집도 대단해. 승질도 대단해. 우리 대주님이 어? 승질도 대단하니까 누구한테 고개 숙여서 고개 딱 숙이고 뭐하고 내 이걸 못하고 사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내 사업을 하든지 내가 공직이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사업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내 고집이 원치 세는 거야. 그왜 고집이 내가 싫은 거를 죽어도 못해요. 어? 죽어도 못하는 거야.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내 자존심 상하고 고집 저기 하는 거는 못하는 사주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어? 그런 사주야. 재주가 많다 그래. 머리가 좋아. 머리가 좋으셔. 머리가 좋은데 그게 다뭐 머리가 좋고 재주가 있으면 뭐해. 고집우루망하게 생겼는데. 응? 여기 고집을 조금 내려. 근데 여기 기주도 마찬가지야. 기주 고집도 만만치 않아. 저요? 저이 사람한테 죽어 살아요? 아니, 갑자로 보자면. 죽어 살아야지, 당연히. 대주니까. 그죠? 기주 고집도 만만치 않다고. 응? 기주도 그러니까 남의 밑에 못 있는다고. 둘이 부부가 같이 해나가든지 뭐를 하든지 해야 돼. 왜냐하면 대주 누가 밑에 와서 직원이 와갖고요. 대주 사람 대주의 성과를 못 맞춰주거든. 어? 못 맞춰줘. 마누라가 되니까 이 맞춰주고 하는 거야. 그래 안 하면 못 맞춰준다고 이 대주를. 그러니까 안 땅에서 들어가서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 사업은 어찌됐든 우리 대주님이 고집은 세고 이런다고 그래도 사람들한테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거나 사람들한테는 나쁜 평가를 듣지는 않아. 사람들한테. 어? 되려 본인이 정확하고 뭐를 맡겨도 본인이 정확하게 해나가고 하니까 사람들은 옆에서 많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근데 들쑥날쑥이란 소리가 나와. 지금 하시는 사업이. 어? 그냥 이렇게 잘 해나오기는 잘 해나오셨었는데 지금 상황이 들쑥날쑥해. 어? 얼마를 벌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게안 나온다고. 들쑥날쑥해 버리니까. 어?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힘이 든 상황이다. 이거를 유지는 해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대주님이 하시는 일 외에 다른 일을 못 하세요. 다른 거를. 그러기 때문에 붙잡고 해 나가긴 해야 되는데 너무 들쑥날쑥이 많아. 그러니 그 들쑥날쑥의 원인을 따져보면 원인을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 집에도 상문바람이라는 거죠. 그죠? 상문바람. 상문바람이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도 그런다 하지만 여기는 대주님의 형제가 안 갔으면 자식이 갔어야 되는 거야.
대주님 형제. 형제 짜에 누가 먼저 돌아가신 분? 제 형제요? 응. 응? 그러면 자식. 그죠? 자식. 네, 제 자식. 응.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 짜가 돌아가셨으면은 자식은 살았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자식을 가지고 회원도 시켜주고 천도제도 시켜주고 무당한테 속았든 안 속았든 속았든 안 속았든 어찌 됐든 자식한테 부모로서의 도리는 하신 거잖아. 좋은 대로 가라고. 그죠? 갑자기 갔고 자식이 갑자기 갔고 말도 못하고 갔고 지금 보는 거는 졸면서 갔어요. 졸았어. 분명히 졸았고 숨이 찼어. 자식이 숨이 졸면서 숨이 막 찼다고 숨이. 예? 누구를 불러야 돼. 누구를 불러야 되는데 숨이 막 차가지고 부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었던 거야 자식이. 그래서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많이 찾았어 자식이. 아버지 엄마보다 아버지를 많이 찾고 아버지를 많이 의지했다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자식이 원망이 많아 부모한테. 부모한테 원망이 참 많아요. 어떤 자식은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구나 하고 내가 내 어떤 죄책감에 있는데 여기 자식은 그렇지 않았어요. 원망자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이제 간 죽은 자식이지만 속 썩었단 얘기야. 그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부모 입장에서 참 속 썩였었던 애물단지였었어요. 아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말 안 듣고 그죠?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는 병이 있으니 병이 있어 놓으니 그거 한 가지 짠한 것이 있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근데 애기가 자식이 조금 성격도 못됐어. 조금 못된 데가 있다고 애기가. 승질머리가. 아버지 성격을 닮았나 어째 닮았나 성격이 우락부락하고 욱하고 이러는 거 있다고. 그런 성격이 있어놔서 늘 원망하고 살았대. 살아있을 때도 늘 원망하고 살았대. 그러니 죽어서도 죽어서도 마찬가지야. 죽어서도 부모에 대한 원망이 너무 커. 여기가 막 답답해. 그 아이는 죽을 때 여기가 막 이 막 졸음도 오고 여기가 숨도 차고 막 엄청 숨차. 지금 그 아이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막 숨이 차갖고 말을 못하겠어. 여기가 막 눌린 것 같이 숨이 차고 숨을 쉴 수 없다는 게 가장 컸어요. 숨을 못 쉬었어요. 숨을. 그랬다고 그래. 근데 그때도 말은 못하고 아버지를 찾았단 얘기야. 말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대. 그리고 아버지를 계속 찾았대. 아버지를. 그러니까 걔는 죽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연망 가져간 거야. 아버지에 대한 원망만 갖고 갔다고 그래. 그래서 여기는 아버지 지금 대주님의 사업이 들쑥날쑥하고 어떤 계기나 이 원인이나를 찾을 때 엄마 불편하시면 잠깐 나가 계셔도 돼. 내가 엄마 때문에 집중을 못 하겠어. 나 목이 너무 목 아프니까 잠깐 나가 계셔도 돼. 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해나갈 때 잘 해나가야 되는데 왜 대주님이 어떤 인맥관리나 이걸 잘 한단 말이야.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잘 해나가는데 인맥도 떨어져 나가는 형국이야 지금. 응? 인맥도 자꾸 이렇게 나한테 이로운 사람이 붙어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씩 이렇게 조금 소원해지고 지금 그래요. 근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집안의 상음바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들 죽고 한 게 주초상이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상문의 영향이 많아 상문바람이다. 어? 근데 저도 무당 입장에서, 무당 입장에서 뭐 지금 뭐 다른 데서 굿도 하고 뭐 무당한테 속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이 얘기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들은 거고 모르겠어요. 그 약수터에서 그 뭐 군웅인가 뭐 하시는 분이 여자분이 이제 몸에 이제 애가 실려갖고 하는데 애가 똑같더라고요. 그날 있었던 모습이 똑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같이 막 울면서 저를 붙들고 울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사는 게. 이제 재혼을 했고 이제 한 7년 됐어요 산지는. 중학교 때부터 같이 키운 거죠. 근데 이제 저 혼자 키웠었지. 근데 이제 그래서 아버지만 찾는구나. 집사람이 좀 예전 집사람이 세요. 여기랑은 싸워본 적이 없는데 거기랑은 뭐 날이면 날마다 애 앞에서 끌어안고 댐비니까 지가 시비 걸고 지가 막 끌어안고 댐비니까 많이 싸웠죠. 병원도 다녀보고 병원에서도 원장님이 얘기를 서로 해보면 나가 있으라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포기하고 사세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15년 살았어요. 15년 살다가 도저히 한번 이혼했다 바람나갖고 한번 이혼했었어요. 다시 살아서 애 때문에 저희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지들이 잘못해놓고 처갓집이 좀 뭐랄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처음에 우리는 없었고 거기는 조금 공무원 집안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저는 이제 혼자 자수성가 한 거고 이제 그래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인정을 하는데 항상 누르려고 하죠. 저를 찍어 누르려고 하지. 엄청 셌어요 하여튼 애기 엄마가. 그리고 애기를 병도 빨리 고칠 수 있었는데 뭐 술 뺏고 좋아하는 게 없었으니까. 애기가? 아니 저 여자가? 네. 병원도 저는 이제 저는 그때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애가 6개월서부터 간질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간질로 온 건지 해필 재수없게 그날 친구 아버님 돌아가셔서 제가 상가집 갔다가 집에 갔는데 그날 그렇게 그날 애기가 그냥 저기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알고 평생 그것 때문에 그런지 알고 엄청 신경 쓰이더라고. 근데 병원에서는 뭐 일단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간질이라고 하니까 약을 6개월 때부터 먹인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얘 이제 지가 숨기려고 말을 안 들으면 지가 숨기려면 이제 약을 안 먹여요. 그럼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이 소독해져요. 애들 엄마가? 네. 어머. 그걸 이제 나중에 아는 거예요. 계속 얘가 막 쓰러지면 보면 둘이 싸워가지고 얘가 약을 안 먹어. 그럼 쓰러지는 거야. 약 안 먹어.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애도 뭐 제대로 본 것 같지도 않고 어릴 때는 잘 봤지. 조만할 때만. 한 두 살 때 바람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좀 많이 망가졌지. 망가지면서 그때 많이 폈을 때거든요. 열심히 살아가지고 빚도 부도 나갔던 거 다 갚고 집도 좀 괜찮게 살게끔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이제 살만하니까 바람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가 키운다는 거예요. 이혼할 때도 지가 키운다고 해가지고 저는 안 된다 했는데 애한테 이제 장모가 사주를 해가지고 나랑 살기 싫다고 해라. 카톡을 막 보내놨더라. 내가 보는데 웃기더라고. 그때 기절해서 병원에 쓰러져 있는데 그래서 참 어이가 없어갖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더니 일단 엄마랑 살겠다고 하더라고. 한 달 있다 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저는 애를 볼 수가 없었어. 그때 이제 오픈을 했어요. 바빠서 일 때문에? 네. 막 밤새울 때도 많았었으니까 그때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데리고 왔어요. 엄마랑 같이 이렇게 붙여놨다가 엄마도 얘를 케어를 못해. 엄마가 엄청 힘들게 살았거든요. 엄마도 29에 혼자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저 혼자 키운 거죠. 혼자 키우는데 웬만하면 맞춰줬지. 어디서 저는 술 담배 이런 거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고등학교 때부터 폈기 때문에 나도 내가 엄마 정도 못 받고 혼자 컸기 때문에 얘도 엄마 아빠한테 엄청 힘들었거든. 맨날 싸우는 거밖에 안 봤으니까. 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준 거지 내가. 그러니까 술 먹는 것도 내비둔 거고 집에 와서 먹어라 대신 애들 불러. 집에서 먹게 만들고 밖에 나가면 사고 칠까봐. 그렇게 하고 저기는 단둘이 잘 해고 갔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보내놓고도 엄청 힘들어갖고 한 몇 년 제가 엄청 힘들어했거든요. 이제 조금 이제 살아보자 하고 막 이제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런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하면서 이 가게를 지금 이제 뜨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 뜨고 싶은데 이 가게가 안 나가요. 안 나간대 막 어디서 물어보면. 근데 제가 물어본 것도 아닌데 아시는 분이 자기 모시는 분한테 살짝 물어봤나 봐요. 안 나간다고 그러더래요. 아, 그러냐고. 그럼 알았죠 저는. 근데 모르겠어. 텀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대주님한테. 네. 대주님이 지금 상황이 그런 들쑥날쑥 상황에서 내려가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대주님이 지금 거를 정리를 하고 네. 하면 다른 것이 좀 할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원인을 지금 대주님이 안 되는, 어? 안 되는 원인. 그죠? 원인. 자, 창문이 들은 원인도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원인, 어? 두 번째 원인을 찾자 그러면은 대주님의 사주 직성에서 그래요. 대주님의 사주 직성이 높은 사주라는 거죠. 어? 어. 높은 사주고, 이런 사주들이 대주님 같은 사주가 법사 사주, 응? 말하자면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공줄이 없으면 우리 대주님은 되는 일이 없는 사주예요. 특히나. 어? 그러니까 뭐를 이만큼 다 해놨어, 대주님이. 자, 아, 이 정도면은 이제 먹고 살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조금 취하고 그러면 그 순간에 잘못되는 일들이 생겨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나 안 그랬나. 어? 딱 그 순간에 아 이제 한숨 쉬고 그래 이제 조금 뭐 그래 그동안에 좀 여유 좀 부리고 어 뭐 이렇게 하려면 그 순간에 뭐가 딱 얻어 걸려서 안 돼. 그래도 또 죽어라고 해놔서 또 뭘 하면 또 고개 딱딱 요렇게 걸리는 거야 우리 대주님이. 어? 지금 가게 터전을 네. 옮겨서 동일한 사업을 해나가신다. 네. 지금 있는 자리도 나쁘지 않아요. 다 그 소리만 했어. 지금 있는 자리도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 가게를 괜히 막 옮기고 옮기고 지금 그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죠? 옮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을 하셔야 되는 게 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어?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본인이 할 건 다 하셨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본인의 사주직성은 어떻게 할 거냐? 예감, 직감도 있고 여기 대주님이 어? 예감, 직감. 근데 이 두 사람, 부부가 두 사람이 다 똑같이 그렇게 예감, 직감이 있다는 거야, 두 사람 다.